자, 박정식 대표의 키워드는 바로 엔비디아발 반도체 훈풍이라는 키워드를 주었습니다. 자, 지난주 후반 이제 엔비디아가 실적을 발표하고 어닝콜에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난 후에 우리 시장에는 어쨌든 긍정적인 에너지나 바람이 계속 불어오고 있습니다. 엔비디아의 주가도 잘 흘러가고 있는 상황인데 자, 박정식 대표님, 이런 반도체발 훈풍 계속 우리 시장 받아가면서 추세 올릴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엔비디아발 훈풍으로 우리 시장은 좀 긍정적으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조금 더 이어질 수 있는 여력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는데요. 엔비디아는 퀄컴, AMD, 브로드컴, 미디어텍 등과 이 반도체 설계를 전문적으로 하는 팹리스 기업입니다. 특히 이제 주력 제품이 게임기와 그리고 가산자산 채굴, 인공지능 AI에 들리는 AI에 쓰이는 그래픽 저장 장치 GPU이고 이 GPU는 이 중국 반도체 전문가들도 AI 반도체 분야에서는 엔비디아를 대체하기가 어렵다고 시인할 만큼 독보적인 네. 경쟁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이제 1분기 매출이 이제 살짝 발표가 나왔죠. 2월에서 4월까지 매출이 71억 9천만 달러로 약 10조 원 정도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시장 전망치를 10% 정도 상회하면서 긍정적인 이슈가 됐고 여기서 이 매출이 상승이 나온 게 이 데이터 센터 인프라 스트럭처 확충으로 인한 수요 증가로 실적이 증가했다라고 발표했기 때문에 이 DRAM 수요 또한 같이 동반으로 성장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현재 나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거기에 이제 AI 슈퍼컴퓨터 엔비디아 DGX GH200을 개발을 한 것을 이제 공개를 하면서 향후 이제 이 슈퍼컴퓨터 이슈까지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주가는 지속적으로 긍정적으로 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이제 영업 시가총액이 이제 1조 달러를 돌파할 날이 이제 머지 않은 상황이고 그에 맞춰서 이제 삼성전자는 최선단 12나노급 공정으로 16GB DDR5 DRAM을 양산을 시작한 상황이고 SK하이닉스도 자회사를 통해서 이 데이터 센터용 솔리드 스테이트 드라이브를 신제품을 최근에 좀 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전반적으로 여러 가지 이슈가 맞물리면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도 수급이 좀 강력하게 몰리는 것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네, 자, 좋습니다. 자, 이렇게 엔비디아발 훈풍이 계속해서 우리 시장을 끌어올려주고 있는데 외국인 수급도 계속 들어오고 있고 반도체 쪽에 대한 관심이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뭔가 상승 출발을 한 것 같이 느껴지는데 반도체 관련 종목들, 우리도 이제 관련된 종목들을 좀 잡아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반도체 관련해서 어떤 종목을 좀 보면 좋을까요, 대표님? 네, 첫 번째로는 좀 잡아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네. 시장에 좀 강력하게 부각을 받는 종목, JCON 시스템입니다. JCON 시스템. 기가바이트 테크놀로지, 즉 메인보드랑 그래픽카드를 만드는 기업, 그리고 AMD CPU, 이런 이제 국내외 굴지의 컴퓨터 기기 제조사와 제휴해서 이 제품을 마케팅을 하고 공급을 하는 회사인데, 특히 이제 기가바이트 같은 경우, 엔비디아 반도체 제품을 탑재한 제품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 관련주로서 강력하게 부각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거기에 이제 광섬유 케이블 및 케이블 솔루션도 일정 부분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제 드론 판매까지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다양한 이슈력이 좀 엮이면서 오늘 상한가를 기록을 했는데 솔직히 이제 이걸 좀 따라잡기 좀 어려울 것 같고 그렇죠. 보유하신 분들이 좀 대응을 하는 전략으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내일 시초 시세가 어디서 형성할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제 5,900원 이상에서 시작이 된다면 6,500원 이상에서 여러분들이 매도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5,900원 이하에서 시작한다면 5,900원 이상에서 단기 매도로 접근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JCON 시스템은 어쨌든 말씀해 주신 것처럼 오늘 다들 보셨겠지만 상한가에 진입을 해버렸습니다. 가지고 계신 분들의 영역일 수밖에 없는 종목이고 자, 그럼 다음 종목 하나 더 이거는 우리가 잡을 수 있을까요? 네, 이번에는 당연히 또 잡을 수 있는 종목을 네. 또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릴까 합니다. 바로 이제 테크윈이라는 종목인데요. 네. 예, 반도체 시험 검사 장비를 이제 제조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여기에 이제 핵심이 반도체 테스트 핸들러, 즉 메모리 플러스 비메모리, 또 모듈까지 다양한 이런 핸들러 제품을 생산을 해내고 있는데 이런 이제 테스트 핸들러는 이제 패키징을 마친 반도체 칩의 검사장
칩을 검사 장비에 이송하고 불량 여부에 따라서 제품을 분류하는 이런 자동화 장비입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이쪽에서 일단 긍정적인 이슈가 이제 반도체 훈풍으로 불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할 것 같고요. 이제 왜냐하면 핵심 고객사가 마이크론, 그 USI, SK 하이닉스 등이기 때문에 네. 충분히 좀 부각을 받을 수 있는 여력이 존재하고 거기에 하나 더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이제 차량용 시스템 테스트 핸들러 장비를 공급을 논의하고 있다고 합니다. 해외 이제 외주 반도체 패키징 테스트 업체와 논의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어떤 업체인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만약에 이제 수주가 가시화가 된다면 그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상승력이 나타나지 않을까 기대해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일단 테크인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주가가 좀 많이 밀렸기 때문에 네. 이제 본연의 자산 가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왔습니다. 여기서 실적만 이제 지속적으로 개선이 된다면 이제 주가는 상향한 일만 남은 상황인데요. 이제 전고점을 살짝 돌파하려고 이제 주가가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7,400원 정도 선부터 조금 조정을 받을 경우 7,000원 정도 선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가시면 안전하게 매수가 될 것 같고 여기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나게 된다면 1차적으로는 한 8,200원 정도 자리까지 바라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만약에 시세가 조금 더 강력하게 돌파가 된다면 10,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약간 중장기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력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반도체 관련 종목 중에 시세가 분출한 것도 하나 봤고 저희가 잡아볼 수 있을 충분히 눌려 있는 종목도 하나 소개를 해주셨어요. 제이시언 시스템과 그리고 테크윙 봤고요. 자, 그렇다면 이 키워드 엔비디아발 이 훈풍의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 저희가 어떤 걸 봐야 할지 하창원 본부장님께도 공유를 해드렸죠. 본부장님께서는 네. 어떤 종목을 좀 보고 계신가요, 반도체? 저는 그냥 위치에너지가 높은 친구로 골랐습니다. 한미반도체 골랐는데요. 한미반도체? 네. 괜찮을까요? 일단은 뭐 HBM 관련된 부분에서 하이닉스와 연관이 또 되어 있고요. 또 이제 그 테스트 공정 쪽 네. 후공정을 다루고 있는 업체이다 보니까 이번에 이런 시스템 반도체 관련된 이슈뿐만 아니라 반도체에 대한 턴어라운드 또 DDR5에 대한 기대감도 좀 같이 받아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관련된 이슈들이 좀 터져나오게 되면 뭐 저는 항상 반도체 쪽에서는 한미반도체나 ISC 종목을 좀 말씀을 드리는데 뭐 두 종목 모두 다 좀 상승 기조가 최근에 좀 잘 나왔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단기적으로는 약간의 좀 가격 부담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저는 충분히 구조적인 좀 상승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물론 이제 가격적으로 조금 부담되시는 분들은 좀 조금 더 눌림목 매수로 좀 접근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고 저는 최근에 이게 급등이 나왔던 5월 19일 종가 라인 부분부터 조금 분할로 접근을 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좀 괜찮은 기조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리고 작년부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또 주주 환영 정책을 강력하게 만들어 나오면서 기존 주주들이 굉장히 해당 종목에 대한 믿음이 지금 커져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주가가 그냥 급등한 것만으로 주가가 빠지기보다는 뭐 정말 이게 우리가 기대했던 것만큼 반도체에 대한 이런 턴어라운드 기조가 약하지 않는 이상으로는 점진적인 우상향 기조가 좀 예상이 되고 있고 뭐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EMI 차단막 실드부터 시작해서 비전 플레이스먼트 같은 부분에서 전 세계 점유율 1위 기업이기 때문에 어쨌든 업종 턴어라운드가 됐을 때 수혜를 좀 크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정리를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한미반도체를 하창원 본부장님은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최근 시장이 가는 종목들이 더 가는 그런 패턴도 있기 때문에 또 이런 수급을 봤어도 최근에 외국인도 계속 사고 있고 기관도 함께 최근에는 매수가 좀 들어오네요. 자, 그렇다면 가격 전략이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하창원 본부장님이 가격 전략만 짚어주실까요? 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제 종가 라인 부분 25,500원 정도부터 분할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1차적으로는 해당 가격대부터 11선 라인 부분인 24,500원 정도까지 분할로 좀 접근한다라는 네. 관점으로 좀 매집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는 1차적으로 32,000원 정도까지는 상방 열려있을 것 같고 증권가 리포트에서는 아마 이거보다 더 목표 주가가 높은 걸로 알고 있고요. 손절라인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제 밑바닥 요거 이제 박스권에서 2차 매수를 하시지 않으신 분들 같은 경우는 22,500원 라인으로 한 7% 정도 매수가 밴드 사이에서 빠지게 됐을 때는 한 번 정도 대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근데 해당 종목이 턴어라운드 됐을 때는 좀 구조적인 우상향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저는 손절보다는 2차 매수로 좀 대응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